안녕하세요. 네모집 정순재 팀장입니다. 오늘 여기는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 있는 주안역 더리브 아파트 현장에 나와봤는데요. 여기는 5개동 665세대 27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청약 공고로 입주가 많이 된 그런 현장인데요. 한 세대 딱 27층 여기 지금 보이는 세대를 지금 보여드릴 겁니다. 2억대로 분양하고 있고요. 30평을 사용하는 방 3개의 화장실 2개의 현장입니다. 요즘 아파트답게 뭐 현관에 들어서면은 문이 열리고 엘리베이터도 자동으로 잡힌다든지 주차시설도 광폭의 주차를 이용하실 수 있는 그렇게 편리한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로 앞에 상가 건물도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안역 역세권이다 보니까는 초중고 매우 가깝고요. 1호선 주안역, 2호선 주안역도 이용하실 수 있는 더블역세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 홈플러스 자차 5분이고요. 고속도로 진입로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대형병원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요. 또한 단지 안에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앞에 놀이터에 물놀이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어디 멀리 나가지 않고 잠깐 자녀 보기에는 편리할 것 같고요. 또한 입주민 편의시설도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렇다면 제가 현관부터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현관 모습입니다. 지금 바닥은 타일시공 잘 되어 있고요. 신발장 키 큰 장, 세 칸 이런 식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띄움 시공해놔서 자주 신는 신발 보관하기 용이할 것 같고요. 한쪽 벽면엔 전신 거울과 일괄 소등 등 가스 차단 버튼도 나와 있네요. 중문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원하시면은 오셔서 설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조가 특이하긴 합니다. 바로 옆에 왼쪽에 작은 방부터 나오는데요. 동선상 작은 방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예,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각 방과 거실까지 총 4대가 기본 옵션이고요. 저기 동그란 거 보이시죠? 공기순환기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폭을 한번 재보면요. 2.5m에 2.7m 사용하는 그런 방이고요. 침대나 책상 정도는 무난히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 베란다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예, 수도 전기 나와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 올려놓고 사용 가능하고요. 커다란 환기창도 잘 나와 있습니다. 베란다 옆에 있기 때문에 뭐 세탁실 주고 드레스룸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폰 끼임 방지도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공용공간 보여드릴게요. 들어서자마자 주방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거실 모습이 펼쳐집니다. 거실부터 보여드리면요. 여기 지금 양쪽의 폭은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지만은 저희 거실에서 주방 끝까지 이 폭이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전혀 답답해 보이지 않고요. 저기 지금 창도 개방감이 좋은 인면 분할 창으로 설치했습니다. 밑에 펜스가 없기 때문에 더 개방감을 살려줬고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조상 거실만 에어컨 틀어놔도 각 방들도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단지 안을 보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단지 안을 보고 있는 그런 거실 뷰입니다. 그렇게 뭐 탁 트인 뭐 산조망이나 뭐 이런 조망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저분한 뷰는 아닙니다. 저희 단지를 보고 있는 뷰고요. 그리고 거실 폭을 한번 재보면은 3.6m 정도 나오는 거실 폭이네요. 그러면 제가 이쪽 주방이랑 거실 폭이 괜찮게 나왔다고 했는데 저기는 8.7m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답답해 보이지 않고 아트월 부분도 큰 TV 같은 거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트월 폭이 꽤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파 월자리도 소파 6인용 소파 충분히 배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 커다란 패드가 나와 있는데 IoT 시스템 들어간 월패드 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플만 받으면은 핸드폰으로 집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방 모습인데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동선이 편리한 D자 주방형에 이렇게 식탁 자리도 따로 나와 있습니다. 식탁 여기 4인용 식탁 충분히 배치가 가능할 것 같고 지금 양문형 냉장고 한 대 자리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자레인지 자리도 확보되어 있고요. 여기 깊숙한 장까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여기 밥솥 자리랑 쭉 따라오면은 여기 절수 패드겠죠? 절수 패드가 잘 나와 있고요. 또한 여기 싱크볼 위에 패드가 나와 있어서 여기 설거지 하면서 문 열어줄 수도 있고 TV 시청도 가능합니다. 3구 가스레인지 쿡탑에 커다란 후드도 잘 매립되어 있고요. 전기 콘센트 부분도 여기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메인 욕실을 보여드릴게요. 보면 세면대 양변기에 지금 욕조까지 잘 시공되어 있고요. 커다란 거울 수납장도 깔끔히 매립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방 보여드릴게요. 중간방 크기 꽤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랑 전열교환기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온도 조절기 나와 있습니다. 2.5m에 3.3m나 나오네요. 2.5m, 3.3m. 뭐 붙박이장, 책상, 침대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방 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베란다 공간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환기창 크게 잘 나와 있고요. 여기 방화벽 안에는 시댁이랑 보일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반대쪽에 있는 제일 큰 방, 안방을 보여드릴게요. 안방은 이렇게 구성은 여기 침실 공간과 여기 조그만한 파우더 붙박이장도 설치되어 있고요. 부부욕실도 있습니다. 안방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커다란 침대 하나 두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붙박이장 여기까지 쭉 두른 다음에 슬라이딩 장으로 두르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침대를 이렇게 가운데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인면분할창 거실 창 마냥 크게 빼놨고요. 지금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오스프입니다. 여기 3m에 3m 정도 나오네요. 가벽 옆에 이런 공간이 나와 있는데도 이 공간만 해도 3m에 3m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대 말씀드린 대로 붙박이장 10자 정도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여기가 오히려 거실보다 안방 뷰가 더 괜찮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온도 조절기랑 다 설치되어 있고요. 파우더 공간 이런 식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밑에 수납장도 잘 시공해놨네요. 커다란 거울과 안에는 조그만한 이런 공간도 나와있지만은 선반을 쭉 짜셔서 뭐 이불장으로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욕실인데 요즘 아파트처럼 부부욕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커다란 샤워 부스가 마련되어 있고 세면대 양변기 그 다음에 스프레이건까지 잘 시공해놨습니다. 샤워 공간이 영상 속에 이게 가늠이 되신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폭이 나와서 샤워하시는 데는 불편한 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테크 건설에서 지은 더리브 주안역 현장 저랑 같이 둘러봤는데요. 이 세대 27층 딱 한 세대에 남아 있습니다. 2억대로 분양 중에 있으니까는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상담번호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